무더위 속에 제주 시내 한 하천으로 오수가 쏟아져 악취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몇 년째 오수가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물로 뒤덮인 하천. 하천에 서식하는 장어도 죽어 배를 뒤집은 채 둥둥 떠다닙니다. 주민들은 폭염에도 코를 찌르는 악취에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와 보니까 그 오수가 있어서 냄새도 나고 장어도 죽고 미꾸라지도 이제 죽으려고 막 하고 해서 이거 아니다 이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오수가 나온 곳은 빗물이 나와야 할 우수관. 오수는 어제 저녁 이곳에서 흘러넘쳐 하천을 따라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가 흘러넘친 곳에서 2호의 수욕장과의 거리는 불과 1.3km. 오수가 더 유입됐으면 해수욕장으로도 흘러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본부는 오늘 아침 급히 펌프차를 동원해 하천으로 유입된 오수 20톤을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4, 5년 전부터 종종 오수가 흘러들어 신고를 했는데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하수도 본부에 가서 이걸 원인을 좀 해서 오염이 하천이 오염 안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나선 제주시와 상하수도 본부는 오수관이 흘러넘쳐 오수가 빗물이 모이는 우수관에 흘러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오수와 우수가 섞이지 않도록 임시로 막아뒀던 철판이 오래돼 떨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오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바이패스관, 원류관이 지금 현재 노후돼가지고 그게 파손이 된 걸로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하수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땜질식 처방에 피해를 본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